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오래간만에 또 지수가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이미 1000포인트를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1000스닥이 됐는데요. 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추세는 뭐 거의 지금 예, 60일선을 다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제가 그랬죠.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자, 어쨌든 조정을 할 만큼 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뭐 기관위구이니 쌍끌이 매수하면서 어제 팔던 것을 다시 매수에 돌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한번 시간대별 볼까요? 코스닥 지금 거래소는 이제 막판에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사들였고요. 코스닥도 아침에 팔다가 예, 1시 이후로 강력하게 매수해서 종가까지 매수가 담아오는 이런 상황을 벌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어떤 좋은 종목을 들고 갈 것이냐. 지금의 오늘의 핵심 종목들은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2년 만에 그죠? 2년 만에 지금 징글볼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2021년 2년 만에 지금 징글볼 투어 징글벨 징글볼이라고 그러죠. 징글볼 투어를 기획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오는 11월 27일, 28일 그 다음에 콘서트가 이제 된 것이 그 다음에 12월 1일과 2일 미국 LA에서 콘서트 BTS 퍼미션 투어 댄스 온 스테이지가 개최되는데요. 이거 뭐 지금 뭐 비싼 데는 뭐 그죠? VIP석은 편장에 1800만이라고 그래요. 1800만원. 상상 초월입니다. 뭐 그죠? 영국의 비틀즈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방탄소년단 BTS가 그야말로 엄청난 그 국가 그야말로 저기를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어쨌든 뭐 지금 BTS가 활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 투어는 또 4분기 실적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BTS가 활동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를 역시 사서 들고 가야 되겠죠. 자, 이건 저희는 뭐 꾸준히 또 박스권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었고요. 또 매수 또 들어가서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3일 만에 지금 예,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는 방탄소년단에 이렇게 공연 내용이 잡히면 또 굉장히 가고죠. 이래서 방탄소년단의 2년 만에 이 투어를 하면서 이것이 영향을 주니까 역시 예, JYP 엔터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자, 그럼 앨범 음악 축제로다가 아티스트 참여하고요. 댈러스를 시작해서 로스앤젤레스 싱글볼 투어가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음악 축제로다가 올해 투어는 11월 30, 댈러스 12월 19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그죠? 또 시카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애틀란타, 마이애미 등으로 펼쳐지면서 이거 뭐 BTS가 4분기 실적은 상당히 방탄 하이브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JYP는 그 또 앨범 판매가 3분기 스트레트 키즈하고
그다음에 있지 앨범 판매 호조를 벌이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4분기에는 국내외 아티스트의 활발한 활동이 예고된 데다가 신인 모멘텀도 있어서 아마 목표가를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가 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종가로 4만 3,900원인가요? 네, 4만 3,900원이니까 앞으로 아마 원래 이제 그 트와이스가 워낙 유명했었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여기 해외 매출로서는 역시 일본의 걸그룹인 니쥬 이제 활동이 지금 부재로다가 좀 축소됐지만 유튜브의 수익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또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 새로운 걸그룹과 신인 걸그룹과 내년에 연말에 밴드형 신인 그룹, 내년에는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데뷔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하이브는 뭐 당연히 뭐 방탄소년단의 미국 투어 때문에 징글볼 투어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오늘은 뭐 자체 시장이 상승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 뭐 YG엔터 그다음에 뭐 BSSM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다 보질 않았고요. 오로지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JYP만 봤습니다. 대장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그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엔터테인먼트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 팬 엔터테인먼트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M 아마 하이브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죠? 그다음 YG 엔터 이런 것이 그것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럼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이브하고 역시 JYP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호불호를 좌우했는데요. 특히나 뭐 전기차는 뭐 아직도 주도주로 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중요한 거죠. 다뭐 전기차 끝났다고 그러지만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삼성 SDI 나가는 거 보시면 대장이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대장이 나가는데 지금 전기차가 끝났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 차 실현 끝내야 된다고 저는 좀 이해가 좀안 가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 추세를 어떻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앉아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전문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추세가 상승하는 한 계속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정배열이 꺾이지 않는 한 어떡하라? 들고 가라. 그래야 여러분이 그 피터 린치의 멋진 말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거. 귀머거리 노새처럼 노새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그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의 말도 여러분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 갈 때는요. 어떤 말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거로서 이미 차익 실현이 나가게 되고 두번 다시 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보유하면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뭐 TV 나와서 뭐 최근에도 뭐 TV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뭐차 실은 나갈 때라고 뭐 그죠? 차 실은 나갈 때라고 저 잘라야 된다. 그죠? 5%만 먹고 오늘도 뭐 그죠? 전기차는 뭐 지금 얘만 나간 게 아니라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 나갔고 그죠? 전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서둘러서 차익 실현하지 말고 정배열이 멈추는 순간부터 고민을 들어가라. 정배열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팔지 말고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갖는 상당히 좋겠다. 요즘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그렇게 뭐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하기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마이네임 게임 효과가 어느 정도 갈 거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실적 발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데 초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지 그것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기대치보다 컨센서스 상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매수해서 가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 상위 돌파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속보를 찾아보면서 끊임없이 컨센서스 상 그죠? 컨센서스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만 좀 찾아서 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죠? 예. 이한진이냐 한진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죠? 이한진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가볍게나마 내일은 쉬고요. 시간이 나면 제가 해드리고요. 시황 상황을 그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잘 모르겠으면 유료 방송에 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일은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있고요. 시간이 되게 허락하는 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또 목요일 날 오전은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나갈지 잘 제가 주목해서 하나둘씩 여러분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 잘 여러분들이 들어서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큰 여러분의 투자 수익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